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데이식스의 영케이고요. 누구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리노 그리고 승민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승민 씨 어디로 보내면 되죠?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퍼펙트! 퍼펙트! 08 08님이 다정하게 사랑해 듣고 싶어요. 제발요 해주세요. 승민 씨부터. 스테이 다랑해. 그래 리노 씨. 테키야 다랑해. 광고도 다랑해. 데이식스 키스터 라디오 도전 스키 스트레이키즈 리노 씨 그리고 승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자 그럼 왔습니다. 올 것이 왔어요. 프리스타일 사연 타임. 1069님께서 가슴 한쪽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먼저 하고 싶다. 자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리노 씨 가볼게요. 어제자로 오랫동안 매달려왔던 큰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성과가 잘 나와서 뿌듯하면서도 하루 종일 매달려있던 일이 끝나버리니까 공허한 마음도 큰 것 같아요. 스키즈나 영디도 오랫동안 준비한 앨범 활동이 끝나거나 콘서트가 끝났을 때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성대에 구멍을 뚫었냐고요? 어떻게 해요? 오케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네 많이 느끼는 있죠 있죠. 아 그래요? 사실 네. 지금 이제 팬분들을 못 만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쵸? 가끔씩 무대에서 내려오면은 네. 그런 공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뭔가 예전이 되게 그립기도 하고 콘서트장에서 얼른 그 스테이 앞에서 공연해보는 그 상상을 좀 자주 하곤 해요. 그쵸 네, 확실히 또 자기 전에도 네. 그러니까 앞에서 에너지를 받는 거랑 아닌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맞아 맞아요. 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네. 리노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투어 다녔을 때나 아니 콘서트 하고 나서 네. 집을 딱 들어오면은 네. 되게 공허해요. 왜냐면은 집에 왔을 때 딱히 누군가가 저희는 다 같이 들어가니까 되게 어둡잖아요. 네. 숙소가 그러니까 네. 되게 어두우니까 누가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딱 들어갔을 때 그 어둡고 적막한 공간에 네. 딱 들어가는 그 자체가 되게 공허했는데. 음흠. 콘서트를 하고 딱 들어가니까 되게 그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요즘에는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네. 좀 그래도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꿀팁을 드리자면 그거를 쓰시는 게 어떨지 그 스마트 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러니까 뭔지요? 거실에도 그냥 딱 문 앞에다가 스마트 조명 하나 놓고 들어와 그 이제 그 집에 다가갈 때 어플로 켜는 거야. 어플로 켜가지고 밝게 들어가는 거죠. 적적하지 네. 않게끔. 네. 그런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좋네요. 자, 그러면 세상 행복한 송아지는 승미 씨가 되셔야 돼요. 예. 네. 저 오늘 처음으로 학원에서 칭찬 받았어요. 맨날 말로만 괜찮아 잘했어 이런 말만 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칭찬 받았어요. 저 지금 너무 신나서 뒤에 와서 소떡소떡 왕냉 중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소가 아니고 송아지인 거 확실하게 표현해 주셨고요. 예, 예, 예. 근데 송아지가 소떡소떡을 먹었네요. 예, 맛있었겠습니다. 아유, 맨날 풀만 먹다 보니까. 자 그러면 한 번 더 칭찬해 주시죠. 그 송아지님께서. 예. 그 진심을 다해서 칭찬 받았던 거는 진짜 너무너무 잘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고 진짜 네. 소떡소떡 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후식으로도 맛있는 과일도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자 그러면 1451님께서 귀여운 쿼카처럼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Let's go! 내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잘못 읽었다. 다시 할게요. 내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읽어주셨는데요. 자, 원래 버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엄청 사랑하는 사람 생일인데요. 저 대신 마음 듬뿍 담아 축하해주세요. 커커 왕고 황제 한지성 생일 축하해. 바로 내일인 거예요. 내일 생일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그 생일 축하 노래 오케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지성 생일 축하합니다. 예. 생일 축하합니다. 뭐 뭐죠? 꽃향기를 꽃향기를 맡고 심취한 댕모처럼. 아, 댕모의 목소리는 사실. 댕모가 뭐예요? 아, 그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인형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요즘에 꽃을 사면서 소확행을 느끼고 있어요. 한 송이의 꽃이라도 보고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리시안 셔츠를 좋아하는데, 세 분께서는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제일 아. 좋아하는 꽃 있나요? 그것이요? 아,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제목이요? 아니 제목이래. 꽃 이름이 그 네. 약간 연보라색 꽃인데. 라일락? 아, 아니요. 라일락은 연보라색이 아닌가요? 저 사실 라일락도 아마 연보라색일 거예요. 네. 아, 제가 다음 주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 예, 좋습니다. 아, 그럼 그 리노 씨는? 저는 안개꽃이요. 안개꽃. 네. 이유는? 제가 아는 곳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 그렇다면 저는 지금 그냥 이거는 그 제 최애 꽃이라고 하기에는 당장 한 5분 있다가 또 바뀔 수 있어요. 네. 해바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해바라기 좋잖아요. 아, 해바라기 좋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생일 축하 노래를 지성 씨한테 불러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우리 용복 씨가 조금 삐지시지 않을까. 아. 예, 왜냐면 또 모레 또 생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또 한 번 더 할까요? 또 불러볼까요? 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Felix Youngbok. Happy birthday to you. 오케이. 차세롬님께서 뭐라고 보는? 아, 세상에서 제일 신난 사람처럼 누구 차례예요? 제 차례인 거 모르겠어요. 오케이. Let's go. 저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네,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면 진짜 더 열심히 해서 꼭 1등 할 거예요. 오늘 여러모로 많이 신나시네요. 예. 아. 자, 그러면 그 신나게 응원 부탁드릴게요. 신나게. 예. 댄스가 안 돼,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꼭 1등 하세요. 우!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친구들은 엄청난 주당이거든요. 술버릇, 그 주사라고 하죠.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고성방과 가수형.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야, 조용히 해. 너 저쪽 테이블에서 쳐다본다고. 소리 너무 커. 노래 좀 제발 좀, 제발 좀 그만 불러. 야, 뭐? 소리? 소리껏! 택택택! 아, 진짜, 야, 너 진짜 지금 엄청 웃기거든. 진짜 내일 아침에 수치사 하기 싫으면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줘. 야, 뭐 웃겨? 두두두두두두 웃겨? 내가 노래 부르는 게 웃겨? 아, 지가 무슨 콘서트에 올라간 가수인 것처럼 시끄럽게 노래만 부르고 있는 애가 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스트리트 파이터 형이 있습니다. 야, 영원아, 너 술병 좀 줘봐. 뭐라고 했는지 안 들려서 한 번만 더 해줘. 야, 술병 줘봐봐. 아, 술병? 아, 술병이 어딨어? 아우, 네 바로 앞에 있는 거고. 그래, 그거. 뭐야, 이씨, 이거? 이거? 술병이 왜 이렇게 초록색이야? 이런 소주. 술병 뭐야? 너 나랑 싸워볼래? 비난하고 싶어? 이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게?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싸움을 거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그 친구의 역할을 살짝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주사, 이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전 좀 봐봐. 저기요. 거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여보세요? 야. 잠깐만요. 그만해라. 진상.
왜 전화 안 받아? 아우 왜 전화 안 받아? 야야 니한테는 받겠냐? 이거 아니 진상 아니야. 왜 전화 안 받아? 나 없이 행복해 그러냐? 정말인 것처럼 나 심장이 너무 아파. 에 뭐? 심장이 아프다고? 심장이 아프면 김준환 교수님 찾아가야지. 너 그거 알아? 그 스리 알지? 나는 심장이 없어 웃을 수가 없어. 심장이 없어? 응? 그거는 그건 그 김준환 교수님도 못 고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야 자니? 자냐? 자? 자는 거냐? 이별의 슬픔을 전화로 푸는 애도 있거든요. 이쁜인지 아세요? 자꾸 헛소리만 하는 사오정형, 애교가 많아지는 애교형, 웃음이 많아지는 조커형 등등 정말 다양한 술버릇을 발견할 수가 있답니다. 세 분도 이런 주사 본 적 있어요? 자, 4100님이 보내신 사연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정말 세상에 다양한 술버릇들이 있죠. 네, 네 주사. 두 분의 술버릇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줄게요. 자, 그러면 내가 목격했던 가장 황당했던 주사 어떤 게 있나요? 저부터요? 네. 네. 목격했던? 목격했던? 네. 아, 네. 막 뛰어다녀요. 네. 그러다가 지 혼자 픽 쓰러지고 그대로 사라져요. 오, 그대로 사라져요? 네, 그냥 그대로 네.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 육체는 남아 있는데. 네, 육체는 남아 있는데.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집으로 간다고 아닙니다. 육체는 남아 있고. 예. 네. 오케이. 그럼 승민 씨는요? 아 가장 황당했던 주사. 아 예 예. 아 예. 일단 울어요. 일단 적정 수준에 올라가면 네. 일단 눈물이 막 도르륵 흐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이제 힘들었던 신체한탄을 막 해요. 네네네. 아, 요 정도까지만. 얼마나 아, 힘들었겠니? 아, 그래. 응, 그지. 아, 그만큼 또 사는 게 그 많이 힘들었나봐요. 예예예. 저는 뭐 제가 그 경험했던 가장 황당했던 주사.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저의 주사. 아. 예. 눈을 떴어요. 네.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그 앉아 있었어요. 되게. 그 고뇌하는 포즈로 그 계단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 딱 그 고개를 들었는데 빈 공간인 거예요. 이 건물이 건물 안에 저는 건물 중간에 있는 계단에서 딱 눈을 떴고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 뭐지? 나는 어딜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몇 시일까? 그래서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이 건물은 공사 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다 지어진 상태였고, 아, 예. 그래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저 혹시 열어주실 수 있나요? 하고 열어서 나왔는데 그대로 저는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예. 이제 또 그 사실 재미있게 이렇게 살았던 때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또 하면서 또 다음을 또 배워가는 게 아닐까 아, 생각을 아. 합니다. 자 그리고 평평님께서는 주사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전화하는 거 예, 그런 것도 있고 3362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제 친구는 그 술에 취하면 그 배 내밀고 다녀요. 이상하죠? 아, 배를 이러고 내밀고 다닌다. 이거는 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0051님께서 네, 저는 취하면 그렇게 울어요. 제일 어이없었던 게 길에 있던 돌멩이가 너무 작다고 울었대요. 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길에 있는 돌멩이가 참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김서현님께서 아,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거기 잘 지내니 그거 안 되지. 아, 라고 해주셨고요. 아. 5519님께서 저 저번에 취해서 친구랑 길가에서 씨름했어요. 한판 승. 아, 길가에서 했으면 또 그 바닥이 너무 딱딱하진 않았으면 네. 좋겠네요. 아이고. 그리고 1540님께서 저는 취하면 먹보가 돼요. 진짜로 진짜 엄청 먹어요. 진짜로. 아, 근데 오히려 요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속을 좀 달래주는 거니까. 네, 예. 그리고 9780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빠 술버릇 용돈 주기. 아빠 술 취해서 들어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인사해요. 아, 다녀오셨습니까? 아, 이런 방법이. 그럼요.
와우. 그래, K8133님께서. 저는 술 버릇이 술 마시고 있는 테이블 청소예요. 테이블이 지저분한 게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오히려 조금 좋아요. 아, 왜요? 자, 그러면 자, 도전 스킬 승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가장 잘 소화해주신 분께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1번이 리노고 2번이 승민인데 바꿀까요, 말까요? 아, 괜찮습니다. 그대로. 네, 앞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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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볼래요? 예. 예, 그러면 1번 승민, yes. 2번 리노입니다. Yes. 자, 헷갈리지 않게 1번 승민, 2번 리노인데요. 1번을 뽑아야 하는 이유. 오늘 특별히 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1번에 한번 그 투표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약간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럼 아무한테나 투표해도 되겠네요. 아, 아니, 자, 아니, 그러면 리노씨 한번 투표하면 이리노. 아, 그래서 2번 리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리노.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샵 8, 9, 1, 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크에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저희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있지의 Sorry Not Sorry. 있지의 Sorry Not Sorry 노래 듣고 오셨고요. KBS Cool 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도전 스킬, 스트레이키즈의 리노씨, 그리고 승민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문은빈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이번 리노 투표송 귀에 꽂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허지연님께서 리노야 미안해, 오늘 승민이가 너무 귀여웠어. 1번 승민. 오케이. 그리고 7750님께서 이번 리노요 뽑아야 하는 이유가 너무 귀여웠어요. 아, 그리고 바다바다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이 리노 오늘 진짜 잘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9754님께서 1번 승민 오빠요, 오늘따라 맏형 같아요, 귀엽다. 오. 그리고 임태현님께서 네, 1번 오늘 승민이 취한 연기 너무 잘했어. 요요요. 아, 사실 오늘 그냥 그 이제 사연을 읽는 실력으로 봤을 때 오늘 진짜 둘 다 엄청나게 열심히 잘해줬거든요. 네. 어떤 분이 될지 제가 한번 나오기 전에 일단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 뽑아야 하는 이유를 잘 말한 2번 리노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살짝 그 헷갈려가지고 아. 승민 씨가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번호가 헷갈렸어요. 자, 그럼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오 오늘의 승자는 1번 승민 396표, 그리고 2번 리노 557표로 리노 승리! 셨군요. 네, 그래서 체리 봉봉 챌린지는 승민 씨 당첨입니다. 당첨! 어떠세요? 아, 뭐 깔끔하게 패배는 인정하고요. 네네. 오늘도 표수가 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아, 또 그것까지 예, 예. 생각해 주시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리노 씨, 네. 오늘 이기셨고 오늘 그 총 방송의 그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저번 주에 져가지고 이번에 네. 좀 이야, 지면 안 되겠다라는 딱 생각으로 딱 열심히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너무 좋고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집니다. 오늘 많이 신나셨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스트레이키즈의 좋아해서 미안, 그리고 0K 피처링 다운의 마이크로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하루정. 다음에 또 나요. 안녕! 안녕! 좋아해서 미안 좋아해서 미안. 안녕하세요, 도전스키즈 키스라디오의 스트레이키즈 승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패배를 해서 체리보공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안녕, 체리 방방.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